제가요. 제가 그 할아버지 역할을 하라고요. 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됐어. 그럴 때 됐어. 할아버지가? 근데 지민이랑 많이 안 친해서 걱정이 돼. 예. 아. 걱정이 돼. 예. 아. 다시 한번 시작. 도전. 아, 치마 펄쩍 올라가. 치마 뜨면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별로 왔다, 야. 너무 별로 왔다, 야. 이건 그냥 어부가 아니야. 됐어. 가보자. 할아버지가 아닌데. 형님, 말처럼. 놀이기구. 잡아. 이걸 잡아. 잡아, 이거 여기 꽉 잡아. 자. 떴네 아주. 네. 그냥 내려주세요. 즐거웠어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지민이도 네. 그렇게 깃털처럼 가볍지만 않다, 그지? 네. 그지? 네. 근데 우리 호흡 좋았죠? 네. 하이파이브. 예. 뽀뽀. 아, 그러네요. 야,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떨려주셨던 소리를 기억하고 지금 손녀가 할아버지가 걸으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은찬이도 민요가 그렇게 재밌어요. 네. 왜 재밌습니까? 민요는요, 항상 무서울 때나 재밌을 때나 기쁠 때 하면요 마음이 엄청 좋아지고 편리해져요. 또 언제 민요 불러요? 혼날 때 엄마한테 여기 엄마 혼내킨 사람 한 명 있어. 저기 어? 지선 엄마가 이따가 올 거야.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자, 엄마 온다. 난 몰라. 너! 숙제 해놨어? 어? 울린다. 학교 갔다 왔으면 숙제를 해놔야지. 어? 어떻게 되느니? 너 정말. 아유, 정말 이게 그냥 확. 아유, 속상해. 아유, 정말. 엄마. 뭐? 짜증은 내어서 물어. 짜증은 내어서 물어. 상관은 받지어 무엇하나.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속상한 일.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아유, 정말 좋아하네. 아유, 잘한다. 이야. 또 있대요. 기분이 확 좋아지네. 100점 맞았을 때 네. 어머니들 기뻐하시잖아. 그 기쁨을 두 배, 세 배로 만들 수가 있대요. 와우. 100점 맞았을 때도 민요 불러요? 네. 가볼까요? 시, 레디, 액션! 보미 엄마, 100점 맞았어요! 와, 우리 아들. 얼씨구 자증 하루 돌려라. 에헤이요 에헤이여라 방망아로다. 와, 우리 친구의 모든 생활은 민요인 거예요. 이야, 네. 민요가 생활화되어 있네요. 생활이에요, 은찬 생활.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지민 양은 얼마만큼 민요를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저는 모든 음악을 민요식으로 부를 수 있어요. 우와. 재밌겠다. 모든 노래를 민요화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노래 불러줄 수 있어요? 엄마께서 개똥벌레를 좋아하시는데. 개똥벌레. 그거는 가요인데. 아무리 우겨봐도 지금까지 그냥 부릅니다.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것.
봤어.